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예. 혹시 그 백화점 옛날에 상품 백화점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진짜 큰 어떻게 보면 재앙 6.25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네.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그쵸. 최악의 인재였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좀 사실을 좀 알고 계신다고 예.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부터 25년 전인 1995년 6월 29일 네. 한 오후 한 5시쯤 됐을 거예요. 여름에 네. 그 지금 그 지금은 이제 아파트 주상 복합 아파트 네. 고급 아파트 대림 아크로비스타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자리에 그 대한민국 최고의 고급 백화점인 삼풍 백화점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무너져 내려서 뭐 한국 전쟁 이후 최고의 대참사를 빚었죠. 네. 근데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물리학적으로 역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말하는 사주 역학이 아니라 네. 건축공학적 어떤 물리학적인 네. 하중을 버티지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네. 물리적인 그 원인은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어떤 문헌이나 이걸 찾아보니까 그 자리가 조선시대 상궁들의 자리입니다. 상궁들의 집단 매장지예요. 네. 그러면 상궁들의 집단 매장지와 삼풍백화점 붕괴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피디님이 뭐 좀 의아하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터의 중요성을 얘기했었죠. 네. 제가 사람 사는 터, 묘자리 뭐 이거 다 네. 중요하다고요. 안 좋은 터에 들어가면 사람이 정신이 미치진 않아도 헷가닥하고 뭐에 사로잡혀요. 네. 안 좋은 생각에. 네. 지금 자꾸 하셨지만 그 창립자인 이준 회장이 네. 삼풍백화점의 그 영업을 확장시키고 이제 원래 불법 그 개조하고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사법 처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사건 네. 이후로 구청이나 시청 관계자들이 이제 어떤 그런 건축법을 위반한 이제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불법으로도 하고 그 맨 위에 있는 에어컨, 냉각탑 이런 거를 다 너무 이렇게 심하게 옮기고 하중을 못 이길 만큼 기둥을 적게 만들고 매장 평수를 늘리려고 이게 뭐 물리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중궁궐에서 내가 품을 수 없는 지존인 임금님만 바라다 보다가 네. 오리지널 수처녀로다가 한마는 삶을 마감한 상궁들이 네. 집단으로 매장된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그쵸. 그 자리가 이제 개발이 되고 뭐 하면서 그거를 파내고 네. 백화점이 들어간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예. 탐욕의 눈이 멀게 하지요. 네. 그 경영진을 네. 뭐 이준 회장이라든가 그 아들들이 경영을 했는데 네. 욕심을 더 내게끔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 평수를 늘리려고 기둥 있는 거를 좀 철거하고 기둥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위층의 식당가 같은 경우에 그 구조를 함부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에어컨 그 맨 그 옥상에 있는 에어컨을 옮길 때 그걸 크레인으로 옮겨야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굴림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동이 심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하중이 그런 어떤 일을 벌이는 거는 인간이지만 어떤 그런 그 자리에서 그런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건 죽은 영혼이 했다고 봅니다. 아, 영혼이 붙다. 예. 그거를 어떤 그 개발이 되면서 상궁들의 집단 매장지를 편한 곳으로 옮겨주고 어떤 천도제라도 위령제 천도제라도 지내주고 혼을 달래주고 시작을 했으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참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그 후에 양재 시민의 공원에 백화점 그 희생자들 그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분들 그 어떤 위령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건립도 했고 네. 그리고 이 지금의 그 아파트를 지은 그 회사에서 공사를 할 때 이상하게 사건 사고가 많고 현장 소장도 아프고 진도가 안 나가더랍니다. 일의 공정이. 네. 그래서 뭐 들은 이야기로는 네.
어떤 부속적으로 많이 풀어주고 그랬다는 그 이야기를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무속적으로 풀었다는 건 구슬. 뭐 구시든 뭐 천도제든 했겠죠. 제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위안이 되는 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서 잘거 아닙니까? 밤에 머리를 땅에 대고 그러다 보니 그 센터의 기운을 어느 정도는 눌러서 평화롭게 갈 것이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성풍백화점의 비밀을 알고 계신 저도 뭐 이건 무속 세계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어떤 문헌 같은 걸 보다가 아, 이런 연유가 있구나. 어떤 그래서 터의 중요성을 한번더 새삼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죠.